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-1B 랜서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입니다. 핵을 포함한 60톤의 폭탄을 싣고 조공, 고속 침투가 가능해 2017년엔 북한 몰래 북방 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부근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. 다음 주 국군의 날 행사장 상공에 이 B-1B 랜서가 뜬다고 합니다. 미 전략 폭격기가 국군의 날 사열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윤동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.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-1B 랜서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서울공항 상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B-1B는 초음속 비행 때 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를 접는데 국군의 날 행사에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날개를 펼치고 약 150m 상공까지 내려오는 저공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B-1B의 최고 속도는 1,340km이며 전후 행동 반경은 5,543km가 됩니다. 현재 한미군 당국은 B-1B 랜서의 호위 임무를 맡을 전투기 기종을 논의 중인데 국군의 날 행사에 미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. 미 공군의 3대 전략폭격기 중에서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-1B는 괌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.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7년엔 B-1B 두 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풍계리 핵실험장 130km 지점까지 북상했지만 북한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. 미 전략폭격기의 이번 사열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미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어제 부산에 입항했는데 북한 김여정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